이 중국 레고는 레레라는 뭐 중국 브랜드의 이제 랩핑 같은 중국 레고고요. 마인크래프트 뭐 피규어 세트 같은 겸인데 피규어랑 용 이제 드래곤 만들 수 있게 8가지 이제 구성으로 나온 거거든요. 8마리 구성으로. 저는 일단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뭐 구성은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수 있고 만들었다가 분해했다가 재조립해서 다르게도 만들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피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뭐 장비 같은 거를 사면서 위에서 좀 찍을 수 있게 하는 걸 사서 처음으로 촬영해 보는 거라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로 일단 테스트 겸해서 해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촬영도 해보고 편집도 좀 해보고 하면서 점점 좀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초반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영상에서는 용 8마리를 만드는데 이게 8마리를 안 만들고 그 8마리 만드는 피스를 모두 합쳐서 좀더 크고 여러 좀더 멋있는 용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구성이거든요.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든 다음에 그게 좀 질리면은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뭐 다른 버전으로 할 수도 있게 나온 거라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8마리 다 만들고 이제 분해해서 큰 용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, 그것까지 좀 찍어 볼까 했는데 이게 처음 찍고 어떻게 나올지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그냥 8개만 만드는 것만 찍었거든요. 기회가 된다면은 뭐 다음에 이거 다 분해해서 큰 용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큰용 만드는데도 뭐 얼마 걸릴 것 같진 않아요. 피스 자체가 좀 적은 피스다 보니까. 조립 방법이 좀 대부분 비슷해서 앞에는 조금 자세하게 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식으로 편집을 좀 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더 보기 편하고 좀 괜찮을지 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레고라고 또 저는 알고 들었는데 요새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어서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게임을 해볼까 하거든요.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게임을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. 이것도. 그리고 이 피규어 세트 말고 또 광산으로 돼가지고 1000피스인가? 1100피스인가? 좀꽤 걸리는 좀큰 광산 레고가 있긴 하거든요. 마인크래프트. 그것도 한번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면은 그것도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조립을 하려니까 엄청 또 오래 걸리고 쉽지 않더라고요. 또 그냥 대충대충 막 만드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. 그래서 그 1000피스 넘어가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엄두가 안 나긴 하거든요.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면은 그것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인크래프트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다는데 뭐 저는 체감하거나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죄다 뭐 배그나 롤뭐 이런 것만 해서 감흥이 없네요. 어쨌든 조만간 영상을 좀더 편하게 볼수 있게 좀 만들어 보고 편집도 좀더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